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리노이대에서 FDA가 허가한 침을 이용한 코로나19 테스트 코비드실드를 본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웨스트 풀맨 지역의 한 주유소에 총격전이 벌어져 11살 소녀가 얼굴에 총격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1일부터 과속 벌금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규정 속도보다 6마일 이상 주행 시 35달러의 티켓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서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 기숙사 공동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한인 유학생이 검거됐습니다. 적발된 김 씨는 핸드폰을 이용해 공동 샤워실을 수십 개가량 촬영했으며 지난 1일 사건이 영국의 재판부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당국이 시카고 시내의 식당 및 주점의 실내 좌석수를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오늘 화요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시장 로리 라이프스는 오늘 화요일 시카고 시내 식당과 주점의 실내 좌석 수용인원 50%로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이프스는 식당의 수용 인원 확장 외에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전했는데요.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이 오전 1시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류 판매점 또한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내 피트니스 클래스의 수용 인원 또한 20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 바, 이벤트 및 기타 장소에서 한 공간에 50인 제한 등과 같은 다른 규정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트리스테이 톨웨이 고속도로에서 트럭 충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화요일 오전 5시경 87번가 근처 고속도로 I-294에서 발생했습니다. 북쪽으로 나란히 운행 중이던 세미 트럭 두 대가 충돌해서 트럭 운전자 한 명을 구출해야 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는 끝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고 현장과 인접한 고속도로에는 한동안 한쪽 차선이 봉쇄돼 차량 통행 지연이 이어졌습니다. 충돌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웨스트 풀맨 지역 한 주유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11살 소녀가 얼굴에 총격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경 웨스트 127번가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떤 한 남성이 주유소를 나서던 19살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고 하복부에 총격을 맞은 남성은 다시 용의 남성에게 반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이 빗나가서 차량 안에 앉아있던 11살 소녀 니안드리아가 얼굴에 총격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니안드리아는 이 사고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고 총을 쏜 19살 남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제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카고시가 지난 1일부터 과속 벌금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서 규정 속도보다 6마일 이상 주행 시 35달러 티켓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규정에 따라서 각별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안은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됐으며 규정 마일에서 6마일 또는 10마일 이상 주행 시에 35달러 벌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규정 속도보다 11마일 이상 주행 시부터 100달러의 티켓이 적용됐지만 시카고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학교와 공원 위주로 총 88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리노이대에서 FDA가 허가한 침을 이용한 코로나19 테스트 코비드 실드를 본격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의 침을 사용해 코로나19의 양성 여부를 알려주는 코비드 실드는 9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 속으로 면봉을 넣는 일도 없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과도 빨리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테스트보다 훨씬 저렴하며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일리노이 프리츠커 주지사 또한 이를 위해서 2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태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의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오는 대로 코비드 실드의 사용이 12개의 공립학교와 48개 칼리지에서 진행되며
어떤 효과가 발휘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 전해드립니다. 3월 2일 화요일 중부 시간 오후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935만 2,901명으로 조사됐으며 사망자는 52만 8,5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18만 9,416명, 사망자는 2만 2,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일 아칸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을 총으로 쏴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일 오전 아칸소주 파인 플러프시에 있는 왓슨 채플 고등학교 복도에서 15살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총에 맞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왜 총을 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경찰이 이번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정인을 노린 사건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에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 제기됐습니다. USA Today는 차량 포렌식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타이거 우즈가 사고 당시 졸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는데요. 사고 당시 타이거 우즈의 차량은 도로의 중앙 분리대를 넘어 구르다가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충격 순간에 타이거 우즈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브레이크를 너무 늦게 밟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휘어진 도로에서 차량이 직진한 것은 졸음운전의 전형적인 경우와 같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LA 카운티 경찰은 도로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고 재구성 전문가 펠릭스 리는 사고 차량에 잠금 방지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도 반드시 타이어 자국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속도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의 한 학교 기숙사 공동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한인 유학생이 검거됐습니다. 적발된 김 씨는 핸드폰을 이용해 공동 샤워실을 수십 개 가량 촬영했으며 지난 1일 사건이 영국의 재판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영국에서 여성 20여 명을 몰래 촬영한 한국인 유학생의 신상이 외신에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불법 촬영 혐의로 한국인 김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맨체스터 대학교 기숙사 공동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녹화 중이던 동영상 첫 부분에 자신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경찰은 핸드폰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불법 촬영은 대학교뿐만 아니라 버스나 상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A 씨는 김 씨가 그런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다며 나는 이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며 믿기지 않고 매우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20시간의 무급 노동과 36개월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240시간을 이수와 성범죄자 신원 공개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김 씨의 나이가 어리고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메일 등 현지 언론은 불법 촬영한 김 씨가 실형을 피했다며 여학생 20명을 불법 촬영했다며
얼굴과 실명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도차에 각종 질환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의학 전문가들 조언하는데요. 전문가 추천 환절기 질환 예방푸드 소개합니다. 요즘 들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는 온도차 때문에 피부 트러블은 물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의학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환절기 질환 예방푸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예전의 음식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거나 입을 즐겁게 하는 역할에만 그쳤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음식이 어떠한 영양들이 존재하고 고유 성분이 무엇인지 또 인간의 몸에는 어떤 음식이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환절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강 슈퍼푸드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몇년 동안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음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루베리는 몸에 이로운 성분이 무려 18종이나 들어있어서 비만, 그리고 심장병, 피부 트러블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미네랄과 아미노산, 그리고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카로틴이 가득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베타카로틴이란 녹황색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항산화 작용과 유해산소 예방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한 연어입니다. 오메가3를 상징하는 음식으로도 알려진 연어는 혈류 개선은 물론 콜레스테롤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환자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또 혈관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 연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환절기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환절기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930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한미방송은 최근 출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기계적인 이슈가 발생해 프로그램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한 프로그램이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술팀에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작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KBC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3일 수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44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4일 목요일은 약간 흐린 날씨 예측됐습니다. 때때로 15마일에 달하는 강풍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36도, 밤 최저 기온 29도입니다. 5일 금요일 맑은 날씨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밤 최저 기온 31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21분, 해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